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. 10대들에게 인기 있는 브랜드 TOP9! 어떤 브랜드가 인기가 있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. 채널 고장! 9위 그루브 라인 1.8% 그루브 라인 이렇게 읽는 거 맞겠죠? 네. 처음 들어본 메이커인데 네. 검색해봤죠 그래서? 네, 찾아보니까 예쁘던데요? 되게 스트릿하고 뭔가 딱 요즘에 입을 맨투맨이나 후드티 되게 많더라고요. 저 그런 거 진짜 좋아하는데 한번 봐야겠어요. 8위 MMLG 2.4% MLG 요거는 이렇게 입고 다니는 거 많이 봤던 것 같아요. 저는 처음 들었어요. 네. 아, 저도 몰랐는데 이거 영상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아 이게 이거구나 했어요. 여기도 예쁜 거 많더라고요. 7위 마하그리드 3.2% 여기는 보니까 그 색감이 예쁜 게 되게 많더라고요. 핑크색, 소라색, 노란색. 그래서 전 소라색 하나 살까 하고 있습니다. 6위 키르시 7.9% 키르시는 원더플레이스나 뭐 무신사나 이런 데서 체리 그려져 있는 거 요거 많이 봤습니다. 5위 디시즈 네버댓 8.3% 요것도 처음 들어봤어요.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. 10대가 아니라서 그런지 그런가 봐요. 요즘에 이 뭐 패딩 뭐 많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. 검색해보니까 4위 커버넛 9.9% 커버넛은 압니다. 드디어 아는 거 하나 저는 또 처음 들어봐요. 요거는 하나 압니다. 3위 OIOI 10.8% 브랜드 이름을 네네네. 봤는데 느낌표도 있고 그렇더라고요. OIOI 요거도 맞아 많이는 봤는데 이게 이하인지 몰랐어요. 아 그래요? 네. 여기는 되게 소녀 감성이 많은 옷들이 많더라고. 귀엽고 약간 이렇게 여자여자한 그런 옷이 많더라고. 2위 마크 곤잘레스 14.3% 그 마크 곤잘레스 하면 그 노란색 바나나가 저는 떠올랐는데 오늘 보니까 바나나가 아니라 천사라고 합니다. 아 그래요? 네 이렇게 팔을 벌리고 있는데 딱 노래에서 바나나인 줄 알았어요. 1위 휠라 23.0% 휠라는 아시죠? 드디어 아는 게 하나 나왔는데 둘 다 안 해. 휠라는 네. 저희 세대도 되게 많이 있고 맞아요, 저희 윗세대도 맞아요. 많이 있는데 휠라가 10대에서도 인기가 많네요. 휠라 약간 추리닝이나 트레이닝복이나 뭐 신발. 운동화 이런 거 많이들 있는 것 같아요. 이 휠라는 원래는 이탈리아 브랜드였는데 이거를 2003년에 한국이 본사를 샀다고 하네요. 잘 샀네요. 신발 디자인이 이뻐서 네, 자주 눈이 가더라고요. 오늘은 10대들에게 인기 있는 브랜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오늘 이렇게 다 보니까 약간 공통적으로 약간 스트릿하고 편하고 약간 오버핏인 그런 옷들이 많은 것 같아서 아, 요즘 10대 친구들이 이런 걸 입는구나 하고 새삼 느껴보는 그런 시간이었고 아 나도 하나 사야겠다. 나도 10대 돼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1위가 휠라였잖아요. 저 10대 때도 휠라는 인기가 있었거든요. 그래서 뭐 약간 돌고 도나가요. 돌고 도는 느낌이 드네요. 네.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 공감 많이 하셨나요?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영상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. 더 많은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꼭 잊지 마세요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